요즘 미국 지역 방송들은 스트리밍 시대 생존을 위해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라는 방송사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팬과 지역을 잡는 대표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1966년에서 1982년에 태어난 X세대,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모두 경험한 세대인데 40대를 훌쩍 넘은 이들을 위한 방송사가 미국에서 등장했습니다. 레거시 미디어의 고령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미국 지역 방송 1위 그룹인 넥스타가 지상파 방송 리와이드 TV를 오는 9월 1일 런칭합니다. 방송 권역은 미국의 40%를 커버하는 5천만 가구 정도 됩니다. 리와이드 TV의 초기 라인업은 X세대가 주 타겟으로 주로 미국 80년대와 90년대 시트콤을 방송하는데 과거 미국에서 꽤나 유명했던 작품들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거침없이 하이킥이나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급 작품들입니다. 넥스타가 과거를 찾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넥스타는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통해 과거 60, 70년대 드라마, 예능, 시트콤을 방송하는 안테나 TV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주 시청자들은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왠지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죠? 리와인드 TV가 런칭하면 이제 넥스타는 베이비 부머 세대와 X세대를 모두 아루는 채널 라인업을 갖추게 됩니다. 일종의 40대 이상의 MTV가 되는 셈입니다. 어쩌면 TV가 이 세대를 찾는 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미디어 시장에선 미래보다는 과거에 가까운 연령대지만 가장 왕성하게 TV를 소비하는 계층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역방송의 또 다른 변화 움직임이 있습니다. 미국 2위 지역방송 그룹 싱클레어는 지역뉴스의 광역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현재 싱클레어는 소속 68개 지역사들 연합해 아침뉴스 내셔널 데스크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KUTV 방송사가 주가 방송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뉴스에 대한 반응은 매우 좋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지역 취재 때문이죠. 내셔널 데스크는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데 온라인이나 전국 매체에서 얻을 수 없는 현장을 보여주고 보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근 미 동부를 습격한 매미 때나 팬데믹이 끝나고 정상으로 돌아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물어보는 리포트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트리밍 시대 지역 방송의 강점은 지역이라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호응으로 이제 저녁 시간대까지 내셔널 데스크가 확장됩니다. 싱클레어는 오는 9월 말부터 미 동부 시간 기준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내셔널 데스크가 추가 방송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지역 방송 1위의 이런 전략에선 우리도 배울 게 있어 보입니다. 어쩌면 단순한 원칙이지만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디즈니 플러스가 가입자 1억 5천만 명을 달성했고 넷플릭스는 2억 명을 넘겼지만 지역 방송이 생존할 길은 지역과 지역 주민에 있습니다. 스트리밍 시대 지역 방송은 규모의 경제가 아닌 팬덤 경제로 승부해야 합니다. 지역 현장을 보여주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들어야 합니다. 결국 지역 방송은 지역민이 존재하는 한 소멸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지역 방송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온 힘을 다해 만들었는데 지역민들에게 도달되지 못하는 현실은 아쉽긴 합니다. 이 지점에서 싱클레어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 뉴스 OTT 서비스 스티어나 스마트 TV에 각 지역 뉴스를 묶어 OTT로 제공하는 CBSN을 참조해볼 만합니다. 뭉치면 살 수 있습니다.